써늘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는 이 대나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국약용 산화초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이 성장하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대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나무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죽으로 이 보면은 종류 중에도 보면은 오죽도 있고 홍죽도 있고 구죽도 있고 구갑죽, 이제 효순죽 이런 여러 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경상남도하고 저 전라도의 이 죽새 가공품으로 담양 쪽에 하고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나무는 사철 이렇게 풀입니다. 사철 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곱게, 선비의 정신처럼 곱게 자란다 해가지고 이 우리 인류에부터 이제 많이 사랑을 받고 온 이 나무죠, 대나무가. 그래서 이 대나무는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이렇게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죽새가 이제 처음에 딱 올라올 때는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요거는 이제 저 대나무보다는 작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벌써 크기가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요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요게 이제 띄게 되면은 요게 이제 죽순이입니다. 요 안에 이제 그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삶아서 요걸 이제 죽순 요리를 해먹고 하는 인류 요리에 들어가는 죽순입니다. 요게 죽순이고, 이 대나무에는 진짜 이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 이제 이 뿌리 밑에 이제 기생하는 것도 있고 이 중간에 기생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이 좋습니다. 이제 죽순은 우리가 이게 봄에, 지금은 이제 조금 올라와도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먹기가. 그게 이제 이 죽순은 조금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는 좀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먹기가 좀 억세졌죠. 그 이제 중력에 이제 이 보면은 이 또 대나무를 마디마디 잘라서 이걸 이제 중력이라 그래갖고 불에 구워가지고 이거를 또 기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약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디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요 마디하고 요 마디 사이에 이제 무슨 균이 들어가는 거나 곤충이 들어가 있게 되면 여기에 응어리가 뭉쳐가지고 있는 또 약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죽환이라 그래서 대단히 이제 좋은 약이 되고, 또 이 나무 뿌리, 여기가 이제 이 뿌리가 되는데 이 뿌리 밑에 우리가 소나무 밑에서 나는 것처럼 이 뿌리 밑에 이 봉룡처럼 이런 덩어리가 달립니다. 그게 이제 그 뇌한이라고 합니다. 죽봉룡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대나무는 아주 이렇게 어릴 때 벌써 이게 죽순이 올라올 때 이 굵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 담양 쪽에 하고 이 남해 쪽에 이렇게 굵은 대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로 우리가 활용할 것은 굉장히 많죠. 그래 또 이제 이 마디를 잘라서 여기에다가 쌀을 씻어서 넣어가지고 밥도 해 먹고, 또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여기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불로 구워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먹게 되면은 이 대나무 향이 고기에 착 배가지고 아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여러 가지로 대나무는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청맹 결백하게 근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 대나무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철 푸르고 항상 뒤에 뭐 누가 끌리는 게 없이 곱게 이렇게 자라는 이 대의 습성을 닮았다 해서 아주 그 공무원들도 청맹결벽하고 이렇게 일을 잘 보시는 사람은 이렇게 대나무에 비유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크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죽순이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이게 벌써 올해 저런 것들이 올해 올라와서 이렇게 벌써 자란 겁니다. 저게 올라오면서 저 거풀을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다 벗어집니다. 이게 이제 올해 벌써 자란 겁니다. 이렇게 빨리 자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 대나무는
진짜 혈압에 좋은 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혈의 흐름을 우리가 막힌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대나무입니다. 우리 몸속에 기혈이 막혀갖고 혈액이 잘 안 통하고 이런 기혈을 뚫어주는 아주 그 명약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가래나 또 고질적인 퇴행성 관절염 또 신경통, 견비통, 이 견비통이 있는 사람들은 피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디가 쑤시고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가래가 걸렁걸렁 하는 사람들, 해수, 천시 이런데도 굉장히 좋고, 여성분들의 생리불순에 이 죽복령은 진짜 최고의 명약이라고 할 만큼 좋은 효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캐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또 죽복령이 다 달려있다 이러면은 오늘 제가 아마 캘 수 있겠는데, 이게 나는 나무에서만 나고 달리는 데만 달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나무 밭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밖에는 굉장히 지금 더운데 여기는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 대나무를 우리가 더울 때 이거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은 상당히 이 온도가 빨리 내려갑니다. 이 대나무는 이렇게 지금 잡고 있어도 써늘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는 이 대나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조리대도 있고 뭐 오죽도 있고 그 종류가 많이 있는데, 뭐 이 대나무가 이거는 이렇게 크게 벌써 태어날 때부터 솟아오를 때부터 이 굵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죽순이 이제 이렇게 옆에 보시게 되면은 나무가 요건 가늘지 않습니까? 요 가는 거는 이제 태어날 때 올라올 때부터 저렇게 작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 크질 않습니다. 이게 오래돼도 이 굵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이제 자체로 올라올 때 이렇게 벌써 이 굵기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 대나무는 아주 우리 사람의 열을 내려주는데도 굉장히 신유한 효험이 있고, 또 여기에 달리는 요 뿌리에서 달리는 죽복령은 여성분들의 그 생리 불순 여기에 아주 최고 명약이라고 할 만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나무가 있길래 잠시 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대나무 효능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커가는 환경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대나무는 사철 푸르기 때문에 항상 대나무 숲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 바깥에 지금 온도가 대단히 높은데 여기에 지금 한참 돌아가지고 서 있었더니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나무 한번 잘 보셨습니까? 저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시큼시큼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큼시큼한 데는 이게 올해 이제 이렇게 자라서 저만큼 큰 겁니다. 벌써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요 대는 올해 자라가지고 벌써 이렇게 이제 자라갖고 저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올해 자란 티를 내고 있죠. 겉껍질을 다 안 벗겼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한번 바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껍질이 이제 요게 이제 다 벗어져야, 요게 이제 껍질이 다 벗어져야 이제 다 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한번 손으로 벗겨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아직 덜 컸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요게 이제 착 커 올라가면 요게 이제 다 저절로 싹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한 풀이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